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김도현 원장입니다. 회전 근개는 파열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비수술에도 효과가 없거나 이미 부분 파열 혹은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깨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파열된 회전 근개를 봉합하거나 절제술을 시행하여 치료합니다. 네,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했지만 몇 개월 뒤에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하다 보면 힘줄이 재파열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힘줄이 재파열되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보통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좀 잘못 착용했다든지 착용하다가 무리하게 일찍 움직였다든지 또는 수술 후에 다시 다쳤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힘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파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전 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이 진행됐더라도 어깨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근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추가적인 영상 촬영을 해가면서 경과 관찰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재파열된 부위의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환자의 움직임에 제한이 심한 경우에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전 근개 재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원래 자기 힘줄을 묶어주는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파열이 이제 심하게 진행되어서 원래 자기 힘줄을 봉합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젊거나 또 인공관절 하기에 어떤 신체 상태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을 사용해서 그 비어있는 회전근개 파열 부위를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걸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수술은 일본에 있는 미야타라는 정형외과 교수가 2013년에 고안한 수술법인데 힘줄 파열이 심한 부위에 막을 하나 덮어 씌워주는 수술입니다.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 이론적 근거가 발표되고 수년 전부터 시작된 최신 수술 기법입니다. 아직까지 정형외과 의사들은 상부 관절낭 재건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봉합이 어렵고 수술 후 충분한 기능 회복이 어려울 때 환자 본연의 힘줄 봉합을 시행함과 더불어 힘줄 이식을 추가 시행해서 봉합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 재파열을 방지하고 또 힘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환자가 실제 본원에서 수술한 환자의 MRI 영상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된 지 오래되어서 원래 회전근개 힘줄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회전근개 힘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아프고 또한 본인 힘으로 들어올리는 힘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회전근개가 있어야 할 곳의 결손 부위 크기만큼 인공진피를 디자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진피를 다시 내시경을 이용해서 현재 관절 속으로 집어넣고 적절한 위치에 단단하게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로 관절 내시경으로 관찰한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 완료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촬영한 MRI 사진으로 인대가 파열되어 없어졌던 자리에 자가진피를 이용하여 재건되어 있는 상부 관절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몇 개월간의 재활 과정을 거쳐서 통증도 많이 호소가 되었고 팔을 올리는 동작도 꽤 부드럽게 좋아지는 경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절개가 작은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큼 심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서도 이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본인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고 환자 본인의 다리 힘줄을 이식할 수도 있지만 대신 동종 진피를 사용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 관절 내시경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 어깨 관절과 인공 힘줄을 정확히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수술 경험이 풍부한 좀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